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10일과 어디에 갑니까? 를 공부합니다. 10일과에서는 장소, 에네,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엔, 장소에서 엔을를 에이위를 공부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소에 갑니다, 옵니다, 다닙니다. 장소에서 무엇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듣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명동에 갑니다. 명동에서 무엇을 합니까?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명동에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자르갈 씨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지영 씨와 준이치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지영 씨가 어디에 갑니까? 네, 명동에 갑니다. 명동에 혼자 갑니까? 아니요, 자르갈 씨와 자르갈 씨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엔, 장소, 장소에 가다, 그리고 오다. 가다, 오다,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합니다. 철수입니다. 철수가 어디, 어디에 갑니까? 철수가 집에서 어디에 갑니까? 네, 학교에 갑니다. 장소에 갑니다. 말합니다. 제가 집에 있습니다. 누가 집에 옵니까? 여러분, 누가 말합니다. 누가 집에 옵니까? 네, 고향 친구가 집에 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 여러분, 제 나라는 한국입니다. 제가 한국 서울에서 응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래 서울에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제 나라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고향 친구가 집에 옵니다. 여러분, 나는 집에 있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옵니다. 말합니다. 형입니다. 형이 회사원입니까? 네, 형은 회사원입니다. 그럼 형은 갑니다. 어디? 네, 회사.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형이 월요일에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화요일에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수요일에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목요일에 갑니다. 옵니다. 금요일에 갑니다. 옵니다. 갑니다, 옵니다, 갑니다, 옵니다. 네, 다닙니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다닙니까?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닙니다. 아, 주말에 교회에 다닙니다. 좋아요. 여러분, 집에 다닙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집은 집에 다닙니다가 아닙니다. 장소, 에네,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장소에 가다, 오다, 다니다를 말합니다. 명동, 명동 받침이 있습니다. 명동에 갑니다. 말합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옵니까?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옵니다. 말합니다. 한국 받침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갑니다. 여러분 프랑스 받침이 없습니다. 프랑스에 갑니다. 동생이 어디에 다닙니까? 네, 동생이 학교에 다닙니다. 동생은 학생입니다. 동생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N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에. 가다, 오다, 다니다를 말합니다. 엄마입니다. 철수가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 엄마입니다. 철수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납니다. 그럼 철수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집에 옵니다. 말합니다. 엄마는 집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철수가 집에 옵니다. 말합니다.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갑니다, 옵니다, 갑니다, 옵니다. 학교에 다닙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갑니다, 옵니다, 갑니다, 옵니다. 집에 다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집에 다닙니다. 아닙니다. 학교에 다닙니다. 회사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N이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네, 저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에 옵니다? 아니요, 선생님한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가다, 오다를 말합니다. 사람한테 다닙니다는 아닙니다. 저는 가족한테 갑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향에 갑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네, 가족, 어머니, 아버지, 동생, 언니, 누나, 형, 가족한테 갑니다. 가족, 받침이 있습니다. 한테 말합니다. 학생이 누구한테 옵니까? 네, 학생이 선생님, 받침이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옵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옵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어디에 갑니까? 네, 병원에 갑니다.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네, 의사한테 갑니다. 여러분, 의사 받침이
없습니다. 의사한테 갑니다. 유리 씨가 누구한테 갑니까? 네, 유리 씨가 친구한테 갑니다. 친구, 구 받침이 없습니다. 한테 말합니다. any 장소, 장소입니다. 그러면 에입니다. 하지만 any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에, 한테 모두 받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에, 한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입니다. 친구, 고향, 가다. 친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장소, 장소입니다. 친구, 고향, 가다. 친구가 고향에 갑니다. 말합니다. 선생님, 학교, 오다. 선생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장소입니다. 그럼, 네. 선생님이 학교에 옵니다. 말합니다. 언니, 미용실 가다. 미용실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미용실에 갑니다. 말합니다. 산타 아이 오다. 여러분, 산타 알아요? 여러분 나라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징글벨, 징글벨. 크리스마스에 누가 옵니까? 네, 산타가 옵니다. 산타가 선생님한테 옵니까? 아니요. 아이. 여러분, 아이가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타가 아이한테, 아이에, 아니요. 아이한테 옵니다. 말합니다. 저 인천공항 가다. 공항입니다. 인천공항, 공항 장소 인천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옵니다. 저는 인천공항 장소 가다. 저는 인천공항에 갑니다. 남동생 중학교 다니다. 여러분, 학교 알아요? 중학교? 여러분, 선생님은 어느 학교 선생님입니까? 네, 한국외대 대학교 선생님입니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전에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전에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전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입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학교입니다. 남동생은 어디? 네, 중학교. 중학교 다니다. 남동생이 중학교에, 중학교, 학교 장소입니다. 중학교에 다닙니다. 아기입니다. 아기가 누구 갑니까? 네, 엄마. 엄마에? 아니요.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갑니다. 말합니다.
아버지 회사 다니다. 네, 아버지가 회사에 다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회사에 다닙니다. 그럼 아버지 직업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고향 친구 한국 오다. 고향 친구가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어디 가다? 남자가 대답합니다. 백화점 가다. 여자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디에 갑니까? 남자가 어디에 갑니까? 네, 백화점에 갑니다. 말합니다. 자, 여자가 질문합니다. 어디 가다?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남자가 어디에 갑니까? 네, 우체국. 우체국에 갑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어디 가다가 아닙니다. 집. 집에 가다? 집에 갑니까? 여러분, 집에 갑니까? 남자? 아니요, 도서관에 갑니다. 말합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어디 다니다? 남자가 대답합니다. 외대 다니다. 질문합니다. 어디에 다닙니까? 대답합니다. 외대에 다닙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외대에 다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느 학교 학생입니까? 네, 외대 학생입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누구 한국 오다? 누구 한국에 옵니까? 아니요. 누가, 누구가, 누가 한국에 옵니까? 여러분, 누가 한국에 옵니까? 네, 여동생이 한국에 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네, 은행에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엄마한테 갑니까? 은행에 갑니다. 회사원입니다. 어디에 다닙니까? 네, 회사에 다닙니다. 아픕니다. 우체국에 갑니까? 아니요, 병원에 갑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길다. 아주 깁니다. 서점에 갑니까? 아니요, 미용실에 갑니다. 여러분, 서점에 무엇이 많습니까? 맞아요, 책이 많습니다. 연필하고 지우개가 없습니다. 노래방에 갑니까? 아니요, 문구점에 갑니다.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 장소에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갑니까? 노래방에 갑니까? 클럽에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우리 2강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N, 장소에서 N, 을, AV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AV를 알아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V는 두 개입니다. DV가 있습니다. 그리고 AV가 있습니다. 우리 DV를 알아요. 오늘은 AV를 공부합니다. AV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네, 봅니다. 보다,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맞아요. 텔레비전을 봅니다. AV는 N을 하고 같이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봅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듣습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말합니다. 듣다,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네, 노래를 듣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책을 봅니까? 아니요. 읽다, 읽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쓰다, 씁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먹습니다. 먹다, 먹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네, 밥을 먹습니다. 김밥을 먹습니다. 라면을 먹습니다. 말합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합니까? 네, 마시다, 마십니다. 무엇을 마십니까? 맞아요. 물을 마십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만나다.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다, 만납니다.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만납니다. 여자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 손을 씻습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공부를 하다. 여러분도 공부를 합니까? 네.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일을 하다. 일을 합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회사원이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숙제를 하다. 숙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숙제입니다. 집에서 합니다. 숙제를 합니다. 여보세요.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전화를 하다. 전화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요리를 하다. 요리를 합니다. 누가 요리를 합니까? 아, 어머니가 요리를 합니까?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까? 맞아요. 무엇을 합니까? 네. 청소를 하다.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합니까? 네, 청소를 합니다. 옷,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좋습니다. 노래, 노래를 합니다. 누가 노래를 합니까? 네,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AV가 8개 있습니다. 모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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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AV입니다. 하다 앞에 N, 명사 N을 하다 AV입니다. 이것은 를, 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공부하다, 같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일을 하다, 일하다, 숙제를 하다, 숙제하다, 전화를 하다, 전화하다, 요리를 하다, 요리하다, 청소를 하다, 청소하다, 빨래를 하다, 빨래하다, 노래를 하다, 노래하다, 모두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람, 네, 잠을 자다, 잠을 잡니다. 이 사람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빅뱅을 만납니다. 빅뱅하고 뽀뽀를 합니다. 꿈을 꾸다. 꿈을 꾸다. 꿈을 꿉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춤을 추다. 춤을 춥니다.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화가가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그림을 그리다. 그림을 그립니다. 잠을 자다. 꿈을 꾸다. 춤을 추다. 그림을 그리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무엇을 합니까? 네,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네,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혼자, 한 명, 혼자 합니다, 말을 합니다. 친구하고 같이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안녕! 헤어집니다.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집니다. 모두 N을 아니요. N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친구하고 말을 합니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하고 헤어집니다.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네, 앉다, 앉습니다. 어디에 앉습니까? 네, 의자에 앉습니다. 이 사람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다, 일어납니다.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쉬다, 쉽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힘듭니다. 쉽니다. 여자가 기숙사에 삽니다. 살다, 삽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국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삽니다. 우리 AV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AV도 V입니다. 그래서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V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V, B입니다. 말합니다. 먹다, 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읽습니다. 말합니다. 가다, 하다. 가다? 여러분, 우리 장소에 가다, 장소에 오다, 장소에 다니다를 공부했습니다. 가다, 오다, 다니다 모두 AV입니다. 가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하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B입니다. 말합니다. 하다? 네. 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받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르, 리을입니다. 씁니다. 가 아닙니다. 부, 비읍니다. 말합니다. 받침, 리을이 있습니다. 그럼 리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 비읍니다. 말합니다. 살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살습니다? 아니요. 삽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에버랜드를 알아요? 롯데월드, 에버랜드에 갑니다. 공부합니까? 아니요. 놉니다. 놀다, 놀습니다가 아닙니다. 놉니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앉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습니다입니다. 씻다, 네. 씻습니다입니다. 듣다, 좋아요. 듣습니다. 살다, 살습니다. 잘했어요. 삽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르, 리을입니다. 살습니다가 아니요. 삽니다입니다. 아, 쉬다. 네. 쉽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 비읍니다입니다. 만나다, 만납니다. 다니다, 다닙니다. 마시다, 마십니다입니다. 여러분, AV를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AV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네, 밥을 먹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어디, 장소, 어디에서 뭐, 무엇을 합니까? 네, 남동생이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장소에서 N을 AV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네, 커피를 마십니다. 친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친구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숍에, 아니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말합니다. and 받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릅니다. 장소에서 갔습니다. 하지만 and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and을 말합니다. and 받침이 없습니다. and를 말합니다. and을 합니다. 어디? 장소. 장소에서. 장소에서 말합니다.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선생님을 봅니다. 텔레비전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 받침이 없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말합니다. 장소에서 and을 AV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을을 무엇입니까? 답을 찾아보세요. 친구가 먹습니다. 무엇? 네, 김밥.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 받침이 있습니다. 김밥을 먹습니다. 오빠가 봅니다. 무엇? 네, 휴대폰을 봅니다. 잘했어요. 선생님이 읽습니다. 무엇? 네, 선생님이 책을 읽습니다. 에릭 씨가 수박과 사과 먹습니다. 사과를 먹습니다. 선생님, 과? 과 하고 갔습니다. and 하고 과 갔습니다. 하지만 와 과가 있습니다. 와 과 하고 모두 갔습니다. 와 받침이 없습니다. 와입니다. 그리고 과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받침이 있습니다. 과 말합니다. 사과 받침이 없습니다. 사과와 말합니다. 자르갈 씨가 한국 음악 듣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친구와 구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말합니다. 와 과는 보통 씁니다. 그리고 하고 보통 말합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친구와 같이 커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잘했어요. 그럼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아버지 방 책 읽다. 와, 많습니다. 아버지 사람입니다. 방 네, 장소입니다. 책, and입니다. 읽다, av입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책을 읽습니다. 언니, 방, 편지, 쓰다,
네, 언니가 방에서 편지를 씁니다. 방에 편지를 씁니다. 아니요, 방에서 편지를 씁니다. 친구 기숙사 혼자 살다. 르, 리을이 있습니다. 네, 친구가 기숙사에서 혼자, 친구하고 같이 아니요, 나 한 명 혼자 삽니다. 학교 앞 선생님 헤어지다. 여러분, 학교 앞 장소 위치입니다. 헤어지다, 을을 헤어지다가 아니요, 엔 하고, 하고 헤어지다입니다. 그래서 네, 학교 앞에서 선생님하고 헤어집니다. 저 여동생 같이 식당 김치찌개 먹다. 저는 여동생하고 같이 여동생과 같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아요. 여러분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에릭 씨가 무엇을 합니까? 꽃집에서 꽃가게입니다. 하지만 꽃가게 말합니다. 아니요. 꽃집에서 꽃을 삽니다. 여러분 사다 알아요? 사다. 돈을 줍니다. 그리고 꽃을 받습니다. 돈을 줍니다. 꽃을 삽니다. 자, 상우 씨가 소파에서 쉽니다. 대답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잘했어요. 상우 씨가 무엇을 합니까? 상우 씨가 소파에서 쉽니다. 세실 씨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네. 술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팅팅 씨가 백화점에 왜 갑니까? 팅팅 씨 무엇을 합니까? 가방. 백화점에서 가방을 삽니다. 이태원에서 친구와 밥을 먹습니다. 질문합니다. 네. 지영 씨가 이태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태원에서 친구하고 밥을 먹습니다. 자르갈 씨가 어디에서 친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좋아요. 명동역 지하철역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상우 씨가 어디에 갑니까? 네,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까? 아니요. 친구와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팅팅 씨가 어디에 갑니까? 네, 옷가게에 갑니다. 옷가게에서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옷가게에서 옷을 삽니다. 친구하고 같이 옷을 삽니까? 아니요. 한 명, 나 혼자 옷을 삽니다. 세실 씨가 어디에 갑니까? 네, 세실 씨가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숍에서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N, 장소에서 N을 AV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합니까? 네,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3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준이치 씨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소에 갑니다, 옵니다, 다닙니다. 장소에서 N, 을, A, V를 잘 들어보세요. 11과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명동에 갑니다. 명동에서 무엇을 합니까?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명동에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자르갈 씨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지영 씨는 어디에 갑니까? 네, 명동에 갑니다. 지영 씨는 명동에서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구경을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명동에 갑니다. 뭐가 많습니까? 무엇이 많습니까? 네, 옷이 많습니다. 화장품이 많습니다. 옷을 봅니다. 와, 옷이 예쁩니다. 옷이 많습니다. 신발 가게에 갑니다. 신발을 봅니다. 와, 신발이 많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봅니다.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명동에 혼자 갑니까? 한 명? 아니요. 자르갈 씨와 자르갈 씨하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명동에 갑니다. 명동에 갑니다. 명동에서 무엇을 합니까? 명동에서 무엇을 합니까?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명동에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명동에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자르갈 씨와 같이 갑니다. 자르갈 씨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모두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아래에 단어가 있습니다. 한강, 산책을 하다, 밥을 먹다, 동생. 여러분, 한강을 알아요? 바다입니까? 아니요, 바다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물입니다. 한강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강에 갑니다. 걷습니다. 자전거를 탑니다. 데이트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여러분, 산책을 하다 알아요?
여러분이 공원에 갑니다. 걷습니다. 느립니다. 그리고 강아지하고 같이, 개하고 같이 걷습니다.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봅니다. 산책을 합니다. 밥을 먹다. 동생.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무엇입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어디에 갑니까? 한강에 갑니다. 한강에서 무엇을 합니까?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한강에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동생과 같이 갑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이번에는 남산, 한국 친구를 만나다, 차를 마시다, 룸메이트입니다. 여러분, 남산을 알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산입니다. 서울타워, 서울엔타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준이치입니다. 선생님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어디에 갑니까?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차를 마십니다. 남산에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룸메이트와 같이 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영화를 보다, 쇼핑을 하다, 고향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강남, 서울에 있습니다. 사람하고 자동차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어디에 갑니까? 강남에 갑니다. 강남에서 무엇을 합니까?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쇼핑을 합니다. 강남에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고향 친구들과 같이 갑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우와,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맞아요. 여기가 남산입니다. 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남산에 서울타워, 서울엔타워가 있습니다. 남산이 높습니다. 서울타워도 높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갔습니까? 우리 자르갈씨하고 탱탱씨가 남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어디? 어디에 갑니까? 무엇?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누구와?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내일 어디에 갑니까?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혼자 갑니까? 아니요, 고향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남산이 멉니까? 아니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자르갈 씨하고 팅팅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갑니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남산에 갑니다. 팅팅 씨가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네, 커피를 마십니다. 팅팅 씨가 어디에서 서울타워를 구경합니까? 맞아요.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서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남산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혼자 남산에 갑니까? 아니요. 고향 친구와 같이 갑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씁니다.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내일 어디에 갑니까? 내일 어디에 갑니까?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혼자 갑니까? 남산에 혼자 갑니까? 아니요. 고향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아니요. 고향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남산이 뭡니까? 남산이 뭡니까? 아니요, 가깝습니다. 아니요, 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같이 봅시다. 자르갈 씨가 질문합니다. 내일 어디에 갑니까? 우리 공부했습니다. N 장소에 가다, 오다, 다니다. 여러분, 가다, 오다, 다니다 모두 AV입니다. 하지만 가다, 오다, 다니다는 장소에입니다. 장소에서가 아닙니다. 장소에 가다, 오다, 다니다입니다. 내일 어디에 갑니까?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혼자 갑니까? 여러분, 혼자, 나 한 명입니다. 혼자 갑니까? 아니요. 고향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고 네, 고향 친구와 갔습니다. 고향 친구하고 고향 친구와 같이 갑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장소, 에서
am, 을, a, we. 가다, 오다, 다니다는 장소에 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a, we. 장소에서 입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울타워를 우와 구경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남산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네, 멀다. 멀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르,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멉니까? 질문합니다. 아니요, 가깝습니다. 여러분, 멀다, 가깝다? 네, 반대,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같이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자르갈입니다. 여러분이 팅팅입니다. 읽어봅시다. 내일 어디에 갑니까?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혼자 갑니까? 아니요, 고향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남산이 멉니까? 아니요, 가깝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르갈입니다. 선생님이 팅팅입니다. 시작합니다. 내일 어디에 갑니까?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혼자 갑니까? 아니요, 고향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남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남산이 멉니까? 아니요, 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무엇이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자, 남산이 학교에서 조금 멉니다. 맞아요? 같습니까? 아니요. 남산이 멉니까? 아니요. 가깝습니다. 말했습니다. 남산이 학교에서 멉니까? 몰라요. 학교? 학교에서 남산 멉니까? 몰라요. 2번. 두 사람은 오늘 남산에 갑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아니요. 두 사람은 같이 갑니다. 아닙니다. 여자는 남산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네, 맞아요. 여자는 남산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서울타워를 구경합니다. 남자는 친구와 남산을 구경합니까? 아니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닙니다. 네, 여자. 여자가 친구와 남산을 구경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내용과 같습니까? 네, 3번. 여자는 남산에서 커피를 마십니다가 같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11과에서는 장소, 엔에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엔에서 엔, 을, a, v를 공부했습니다. 가다, 오다, 다니다도
AV입니다. 하지만 가다, 오다, 다니다는 에, 에 말합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AV, 에서 을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는 12과에서 또 만나요.